이렇게 치솟는 물가로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가장 큰 이유죠. 여기에 코로나19 때 시행됐던 대출이자 상환 유예 조치마저 9월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은 5.1%로 6년 만에 5%벽을 다시 넘어섰고 카드사 연체율도 최고 1.49%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한 달에 2, 30만원씩 내다가 갑자기 6, 70만원씩 내니까 아무리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도 빠듯하죠. 문제는 이금융권 대출자 상당수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가진 다중 채무자라는 점입니다. 9월에 원금 이자 유예가 종료되는 것도 위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계속 추세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그 우리 코로나 때 대출 상환 유예해줬던 거 다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 문제가 되면은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올 초까지 계속된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반기 고통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금리의 부담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은행 연체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